안녕하세요, 깻잎입니다. 이번 메이크업은 커버력, 지속력, 광채 세 가지를 모두 잡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. 보통 커버력이 좋으면 수분감이 떨어지고 촉촉한 제품이면 커버력이 아쉬운 베이스 제품 참 많았잖아요. 제가 정말 좋은 베이스 제품을 찾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커버력 미쳤다. 우와, 대박. 오늘의 베이스는 제가 원래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을 좀 위주로 사용을 했다면 오늘은 특별하게 쿠션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. 오늘의 쿠션은 따라란 미바 왕 쿠션입니다.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왕 쿠션이에요. 2 제품이고 이 제품이 시즌 1 제품입니다.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이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. 테두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24g에서 25g으로 1g 추가요. 그리고 시즌 1보다 미네랄 워터랑 다마스크 장미꽃 수가 두세 배가량 더 높게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즌 1에는 없었던 피부 보습과 수분에 정말 좋은 히알루론산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. 진짜 가을이랑 겨울에 정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쿠션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왕 쿠션인 만큼 제가 사용하는 쿠션보다 훨씬 큽니다. 평소에 사용했던 쿠션은 요만하고 이 왕 쿠션은 이만합니다. 엄청 크죠? 그래서 안에 퍼프 자체도 엄청 커요. 이렇게 엄청 큽니다. 이 볼 한쪽을 다. 그리고 거울이 엄청 커요.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보는 느낌인 줄 아세요? 그 자동차 백미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가까이 있는 걸 멀리 보이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. 이렇게 봐도 얼굴 전체가 다 보여요. 신기하죠? 제가 팔자주름을 굉장히 베이스가 많이 끼는 사람입니다. 맨날 묶고 다녀서 그런가? 그래서 항상 퍼프로 꾹꾹 눌러줘서 그거를 펴줘야 됐거든요.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쿠션이었는데 거울이 좀 작아서 답답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절대 답답한 그런 거 없이 아주 큰 거울이 있기 때문에 진짜 갖고 다니면서 편하게 얼굴 수정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퍼프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냥 내장돼 있는 퍼프를 사용했을 때 별로다라고 느껴지는 퍼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이 퍼프는 위아래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섬세하게 터치가 가능한 4중 구조의 꽃잎 퍼프라고 합니다. 이렇게 손등에 발라보면 굉장히 커버력이 좋습니다. 오, 진짜 거의 98%는 가려진 느낌. 그럼 바로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완전 시원하다. 수분감이 진짜 올리자마자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커버력 미쳤다. 우와, 대박. 그럼 반만 발라볼까? 커버력 진짜 미쳤다. 여러분 반반 발랐는데 이 커버력 보이세요? 저 컨실러 안 발랐는데 여기 붉은 게 다 커버가 됐어요. 이 나머지 반쪽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웃긴 거 나 여기 한번 찍고 양 조절까지 했는데 다 이 반쪽 커버 됐어요. 시원하다. 진짜 탁 대는 순간 엄청 시원함이랑 조명 밑에 있어서 얼굴에 열이 좀 더 나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탁 바르자마자 엄청 쿨링감이 쩔어요. 아 근데 이게 촉촉해서 뭔가 엄청 밀착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진짜 이렇게 손으로 찍었는데도 손자국 그렇게 심하게 남지 않아요. 이 쿠션이 시즌2로 리뉴얼이 되면서 44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엄청난 지속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. 아니 솔직히 이 커버가 44시간이나 지속된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솔직히 촉촉하면은 그만큼 빨리 지워지거나 커버력이 좋으면 엄청 건조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단점이 있었는데 포인트는 이만한 커버력과 지속력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피부에 많이 달라붙지 않고 밀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자 그럼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진짜 커버력과 광채를 한 번에 잡은 데다가 지속력도 좋고 가성비까지 좋으니까 너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커버력 갑! 광채 메이크업 진행해보았어요. 그럼 입덕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